야주대 위치가 굉장히 다시 까뜨까뜨. 안녕하세요. 아우라 영상팀이자 16기 회장을 맡은 임순정입니다. 아우라 16기 운영기획팀 이환태입니다. 운영기획팀 김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라 16기 영상팀 김국현입니다. 아우라 16기 영상팀 김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6기 아우라 SNS팀 이유지입니다. 아주대라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활동을 든든하게 서포트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대학교에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취업률 높고 아주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이공계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특수학과인 금융공학과에 다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해외 유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주대학교에는 파란 사다리와 같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학과 하면 아주대학교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대학교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수리논술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업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접 전형에 있던 에이스 전형으로 아주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 제가 1학기 때 보지 못했던 벚꽃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앙도서관 앞에 초록색 나무들이랑 테라스 같이 있는 풍경이 떠올라요. 선구자상. 선구자상이 먼저 생각나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제일 먼저 왔을 때 사진으로 남겼던 게 선구자상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 상징물인 선구자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대학교 하면은 바로 박형주 총장님께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일화가 있어요. VOD로 방구석 1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 저희 총장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총장님 진짜 멋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새삼 다시 느꼈고. 저는 김경일 교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일단 매스컴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접했던 분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강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대학교 하면은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아주대가 위치도 좋아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상권도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맛집도 많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아리단길 홍보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와, 우리 학교 앞에 진짜 대학가가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 대학가가 다른 대학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잘 형성되어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파란악기제입니다. 파란악기? 1학기 때 제가 파란악기 영상을 편집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파란악기를 직접 해본 선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두들 파란악기를 정말 정말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학교 지원을 받으면서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예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촬영하러 오는 것 같아요. 아주대학교가 캠퍼스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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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랜선 캠퍼스 투어 촬영을 담당을 했었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랜선 캠퍼스 투어. 카메라를 들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와, 정말 우리 학교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정말 몸소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동선이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가 그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대학교 캠퍼스만큼은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수학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과들을 소개해주는 학과 소개 컨텐츠입니다. 저희 학교에 과마다 굉장히 많은 수학회가 있는데,
수학회 활동 내용들도 너무 좋고 다양한 수학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그거를 기회가 된다면 한 개씩 모두 소개를 해보고 싶고요. 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교수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대면으로 선후배 사이를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배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계기도 없었으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면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대스러움을 홍보하고 싶어요. 아주대 하면은 뭔가 딱 떠오르는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우라 활동하면서 아주스러움을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하지? 해볼게요. 아, 아주 도전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아주대학교입니다. 아, 아주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 말고 얼른 지원해주세요. 대학교에서 만나요. 아, 아주대학교는 넓은 캠퍼스와 좋은 사람들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대학입니다. 아우라가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대체불가 아주대 화이팅! 아, 아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주신 궁금증들을 아우라가 대신 해결해드립니다. 와, 당연히 하죠. 무조건 한다. 꼭 합니다. 저는 무조건 지원합니다. 저는 무조건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지원한다. 이거는 너무 답정난데요. 일단 답변을 해보자면 잘못 말했어요. 저는 무조건 지원을 한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학창시절 동안 해왔던 게 맞는 건지 정말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아주대가 합격이라는 위로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대학교에 너무 큰 감동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다시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입시 기간이 정말 불확실하잖아요. 합격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서를 지금 잘 쓴 건가? 조금 그것까지 고민되기도 하고 누구 합격했네, 누구 떨어졌네 되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냥 거기서는 이렇게 살짝 귀를 닫고 나한테 집중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들도 이 입시 기간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나 자신을 좀 더 찾고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기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후배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힘내셔서 꼭 아주대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아주대학교에서 꼭 만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자, 요즘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때마다 자책하시지 마시고 자신감을 꼭 가지세요. 저희 아주대가 여러분 같은 훌륭한 인재를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꼭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전과는 다른 상황 때문에 올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했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대학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